땡기진 않네요.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이렇게. 어머니도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지금 당뇨 전 단계시란 말이야. 그래서 너무 달게 드시는 게 안 좋아. 근데 맛있다. 그래요? 그래? 응. 너무 기름질 진짜요? 것 같은데? 응.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처음 시도해본 거야. 응, 맛있나요? 맛있어? 어. 또 해줘. 역시 어머니 제가 매일이라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 주방을 좀 깨끗이 하고 해줘. 아, 저 대신 그것 좀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어. 이, 가면 이런 거 있죠? 아, 튀겨서? 용접할 때 쓰는 뭐 그런 거. 알루니 죽어, 그냥 내가 할게. 어머니는 맛만 보시고. 그래, 아깝냐? 그럴 리가요. 엄마한테 물어봐봐. 아깝냐? 응. 나 예술이의 개인기를 보는 재미에 엄마가 매일매일을 살잖아. 예술아, 할머니께서 화내실 땐 어떻게? 단계가 있거든? 응. 뭔 단계? 이게 장난이야. 이거는 장난이야. 예를 들어서 말을 남예술 빨리 숙제해야지 이걸로 정할게. 어. 장난일 때는 남예술 빨리 숙제해야지 화가 날 것 같을 때는 남예술 빨리 숙제해야지 화났을 때는 남예술 할머니가 아까 뭐라 했어? 숙제하라 했지? 톤이 이렇게 싹 내려가면서 묵직해진다, 그치? 할머니. 왜? 왜 그래? 도라에몽이 소떡소떡이 먹고 싶대. 역시 제가 한 걸로는 양이 안 찼나 봐요. 소떡소떡 애교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네요. 소떡소떡 하시네. 애들은 또 소떡소떡이지. 그렇죠. 비주얼이 다르긴 하네요. 아, 그래요. 제대로네요. 진짜. 예술아, 응? 이거 마셔봐. 이거 되게 맛있어. 할머니한테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카모트차. 이렇게 티백으로 우려 먹잖아. 끓이지도 않고 그냥 끓는 것만 부으면 저거 차로 먹어도 좋고. 그렇지, 네. 저거 맛있어요. 예술이가 숭늉 맛을 좋아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딱 숭늉 맛이에요. 예술아, 할머니께서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될 때거든. 근데 할머니가 지금 당뇨가 되게 바로 전 단계라고 검진 결과가 나왔어. 그래서 지금 이 차도 그렇고 우리 밥도 저번부터 좀 다른 밥을 먹잖아. 그것도 할머니가 조금 더 건강해지셔야 해서 다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할머니 도대체 그 검사일이 언제야? 이제 곧 할 거야, 예술아. 그래, 빨리 해야 돼. 아니, 오죽하면 내가 유튜브에다 검색까지 해가지고 뇌졸중 그거까지 쳐가지고. 할머니, 양파 들어봐. 할머니, 이거 발음해봐. 할머니, 입꼬리 올려봐. 아니, 그러니까 입꼬리 올려봐. 건강하게 우리 계속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책임질 거지. 아니, 이제부터 조건을 걸겠어. 왜? 이거 단 거 많이 먹지 말고, 짠 거 많이 먹지 말고, 자기 전 1시간 전까지만 핸드폰 보기. 이런 시소녀. 아, 시소녀 나왔네. 잔소리. 시소녀 나왔네. 쭉쭉쭉.